친구들 안녕. 삼각방정식 하고 삼각부등식 하도록 할게. 자,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사인 x는 a 형태 구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보는 게 제일 낫겠지. 사인 x가 2분의 1이다. 그럼 방정식이잖아. 그럼 우리가 y는 사인 x하고 y는 2분의 1. 그리고 이제 범위를 이렇게 제한할게. 자, x가 0하고 2분의 파이, 2파일 때 어떻게 구하느냐? 자, 쌤이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해줄게. 자, 처음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지? y는 sin x니까 뭐 대충, 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사인 x는 그렸단 말이야. 여기까지.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되니? 뻥 뚫려 있고 여기서부터야. 알겠지? 뻥 뚫려 있고. 그리고 이제 y는 2분의 1을 꺼야 될거 아니야. y는 2분의 1딱 끄면 얘가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특수각 아는 게 하나 있다고. 뭐니? 뭘 알고 있니? 사인 60도잖아. 아, 3분의 파이구나. 아, 6분의 파이구나. 6분의 파이구나. 그러면 이제 대칭성을 이용한다고. 자, 얘가 파이고, 2파이고, 얘는 2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얘가 중점이니까. 그지? 얘하고 얘 더하면 얘두 배니까. 얘하고 얘 더하면 파이가 돼야 돼. 6분의 파이, 얘는 6분의 5파이. 그래서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 이렇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을 함자 방정식의 근은 함수 간의 교점의 x 좌표로서 구하는데 대칭성을 활용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 6분의 파이야. 얘는 뭐니? 아, 얘네 더하면 파이가 되는구나. 얘두배 돼야 되니까. 그래서 6분의 5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더 단위원을 이용하면 또 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알아서 구하라는 거지. sin x니까 단위원이지. sin x니까 단위원이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sin x는 2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가 sin x는 기본적으로 2분의 1인 거는 뭐니? 6분의 파인 걸 알거든. 기본적으로 6분의 파인 걸 안단 말이야. 그러면 sin x는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y 값이니까, y 좌표니까 쫙 끄면, 그지? 얘도 되잖아. 얘도. 얘도. 그러면 얘는 또 똑같으니까 6분의 파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5파이. 그치?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6분의 파이도 되고 6분의 5파이도 된다는 거죠. 자, sin x는 뭐 값이야? y 값이니까. y 값이니까. 쫙 해가지고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y 좌표니까. 알겠니?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방법은 똑같아. 알겠니?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은 이제 뭐 뭐니? 주기가 2파이고 탄젠트는 이제 뭐라는 거야? 파이라는 거지. 주기가. 뭐 그거 정도 차이점이고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 이 구하는 데 있어서. 알겠니? 그다음에 삼각부등식도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 되지 뭐. 다 똑같은 방식이니까. 자, 뭐 이번에는 뭘로 갖고 갈까? 자, sin x가 뭐 sin x 있으니까 sin x로 할까? sin x가 아까 2분의 1 했으니까 뭐 2분의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해볼까? 2분의 루트 3보다 작다. 그래 놓고 또 x는 0하고 2파이 사이. 이것도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구해볼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y는 sin x하고, y는 2분의 루트 3하고. 그지? 그래서
얘가 위에 있어야 되겠다. 그럼 사인 x 그래프 그려보면 되지 뭐. 그치? 적당하게 그려서 얘가 파이, 이 파이. 근데 이거는 포함 안 되고 얘는 포함되고. 다음에 적당하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y는 2분의 루트 3. 우리 알잖아. 2분의 루트 3 특수가 뭐니? 사인 60도니까 3분의 파이. 오호, 3분의 파이. 그럼 이쪽에는 뭐가 되니? 자, 얘가 2분의 파이니까 더해서 파이가 되는 게, 아, 얘는 3분의 2 파이구나. 근데 2분의 루트 3보다 작대잖아. 2분의 루트 3보다 작대잖아. 그러면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되지. 2분의 루트 3보다 작은 거.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 작고, 그다음 x가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고, 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2분의 루트 3보다 작다니까.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같고. 그럼 단위원을 또 해볼까? 단위원은 단위원을 쫙 해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자, sin x 2분의 루트 3이면 60도인 거 아니까, 이제 3분의 파인 거 아니까 60도 됐니? 얘가 2분의 루트 3이고 sin은 y 좌표니까 요렇게 또 끊는 거지. 그러면 또 요쪽에 보면 얘가 60도, 얘 60도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아하, 일단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세타가 x지.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되고, 요쪽에는 이제 커지니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그치? 자, 그 다음 x가 3분의 2파이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크고, 3분의 2파이보다, 포함 안 되니까. 크고, 그지? 2파이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요 범위하고 요 범위가 되는 거지. 됐지? 뭐, 요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얘들아.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규칙을 찾아 나가자고. 개념을 특별히 뭐 해줄 게 없어. 그냥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문제를 해줬고. 자, 직접 한번 풀어보자고. 삼각 방정식을 풀어라. 요렇게 돼 있으면 앞에서도 했다. 자, 얘를 뭘로 바꾼다? 1-코사인 제곱 x로. 그지? 항상 사인하고 코사인 두 개 있으면 하나로 몰아야지. 그러면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을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그 다음에 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꾸면 되지. 그러면 봐. 자, 마이너스 2, 자,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는 0이잖아.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3 코사인 x 마이너스 2는 0이거든. 됐니?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면 1, 2, 2, 1 플러스 마이너스, 아, 그래서 코사인 x 플러스 2,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야. 근데 얘들아, 범위를 봐. 얘는 코사인 x는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 1을 더해버리면, 1을 더해버리면 항상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다 없다.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따라서 그는 코사인 x가 2분의 1이다라는 거지. 아하. 그러면 코사인 x 그래프 우리가 아니까. 아니까. 1 마이너스. 그지? 그다음에 2 파이. 파이. 어, 2분의 파이. 뭐 2분의 3파이. 뭐 대충 표시 하나 놓고. 그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확확 돼야 돼. 요렇게. 요렇게 포함되고. 자, 코사인 x는 2분의 1이래잖아. 쫙. 2분의 1이잖아. y는 2분의 1. y는 코사인 x, y는 2분의 1. 쪼개서. 교점에 x 좌표인데. 그지? 바이. 자, 여기 우리 기본 특수강은 알아야 돼. 자, 2분의 1 되는 거. 3분의 파이지. 3분의 파이지. 그럼 쌤, 여기는 뭐예요? 당연히, 이거, 요 두 개 더해서 2파이가 돼야지. 왜? 대칭이니까. 알겠니? 자, 그럼 2파이가 되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3분의 5파이가 되어서, 알겠니?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쉽다니까, 대칭을 이용하면. 알겠니?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그래프로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고, 또 단위원으로 하는 것도 해보려면 하고, 뭐 계속 두 가지 방식으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는 1이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넘기면 2 사인 제곱 x 넘기면 마이너스 사인 x 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1은요. 됐니? 자, 1, 2, 1,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사인 x 마이너스 1 2 사인 x 플러스 1은요. 이렇게 되니? 그러면 사인 x는 1 또는 sin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됐니? 자, 그럼 sin 그리러 가자. sin 그리러 가자. 자,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됐지? sin x는 1이래.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자, 여기는 포함하고,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일단 쓰이든 안 쓰이든 이렇게 해놔놓고. 자, sin x는 1이니까 여기 하나 쭉 가지. 그지? 얘가 뭔지 알지? 당연히 2분의 파이고, 근이 2분의 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in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자, sin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해볼게, 얘들아. 자, 여기 2분의 1을 먼저 끊는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똑같이 끊는다. 알겠니? 그러면 여기 우리 2분의 1을 알잖아. 얘가 6분의 파이였고 얘가 6분의 5파이였던 거 알아 몰라? 알잖아. 우리가 특수각은 2분의 1을 알고 있거든. 알겠지? y는 2분의 1일 때 6분의 6분의 5파이. 그럼 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얘들아, 이거 점대칭이거든. 알겠니? 근데 얘가 뭐니? 파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하고 얘 더하면 얘 2파이가 돼야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고? 6분의 7파이가 된다고. 여기가 6분의 7파이. 알겠지? 7파이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또 여기는 선생님 뭐가 되죠? 자, 여기가 또 뭐니? 2분의 3파이잖아. 그럼 얘 두 개 더하면 3파이가 돼야 되니까 6분의 11파이가 된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얘들아. 대칭을 이용해서.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바로 안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꺼. 그럼 그만큼 끊고, 그 다음에 얘네 구하면서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 선대칭. 그치? 6분의 5파이하고, 자, 여기 점대칭이니까, 얘가 파이니까. 얘 두 개 더하면 얘 두 배. 그래서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또 얘 선대칭이니까
얘 둘이 더하면 3파이. 그러니까 6분의 11파이. 그래서 총답은 2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는 거지. 알겠지? 항상 점대칭하고 선대칭이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 알아놓고 그 다음에 뭐 똑같지 문제가. 얘도 똑같네 뭐. 자, 얘 1-sin 제곱 x 플러스 3sin x 마이너스 3은요 마이너스 2sin 제곱 x 넘어가면 2sin 제곱 x 플러스 3sin x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sin 제곱 x 마이너스지 넘어갔으니까. 자, 마이너스 3sin x. 자,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은요 1 2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sin x 마이너스 1 2 sin x 마이너스 1은요 됐니? 그러면 sin x는 1하고 또는 sin x는 2분의 1이네. 아주 평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자, 대충 또 하고 1 마이너스 1. 자, sin x는 1이네. 그 다음 범위는 항상 좀 확실히 해주고. 자, sin x는 1이래네. 자, 여기 2분의 파이 하나 건졌고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이네. 알았어. 2분의 1. 외우고 있지? sin x 2분의 1. 6분의 파이. 대칭하면 파이가 돼야 되는 게 여기는 6분의 5파이. 그냥 바로 하는 거야. 더하면 얘 두 배. 더하면 얘 두 배. 그게 얘네들의 평균이 2분의 파이라는 뜻하고 같은 거야. 더하면 얘 두 배. 알겠지? 그래서 자, 2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아주 쉽지? 쉬운 거야. 자, 그 다음에 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는 코사인 x 플러스 1. 됐니? 자, 넘길게.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요 1, 2, 1, 1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요 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 또는 코사인 x가 2분의 1이네. 자, 또 샥 대충 그려. 뭐 1 마이너스 1 뭐 얘는 2파이 얘는 파이. 자, 그리고 얘는 포함이 안 되고 얘는 포함이 되고 됐지?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이래네.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이래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1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래. 아하, 2분의 1이래. 자, 코사인의 2분의 1은 뭔지 알지? 3분의 파이. 그치? 3분의 파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 이거 대칭이니까 얘 얘 더하면 2파이가 돼야 되니까 3분의 5파이. 이렇게 쉽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런 방법을 빨리 찾으라니까. 자기만의 이런 방법을. 자, sin x는 탄젠트 x래네. 그러면 sin x는 cosin x분의 sin x잖아. 탄젠트 x는. 그치? 그러면 뭐 여기로 묶자. 1 마이너스 넘어가면 cosin x분의 1은 0. 이렇게 되잖아. 오호, sin x가 0이 되거나 cosin x가 1이 되는 거 아닌가? 자, sin
코사인. 자, 뭐 쌤 너무 대충 잘 그렸지? 난 그렇게 생각해. 자, 사인 x, 코사인 x, 뻥, 뻥 뚫려가 있어. 알겠지? 얘가 좀 안 맞다고? 알았어. 근데 문제 풀면서 맞추면 되지. 자, sin x는 일단 0이래 얘들아. sin x는 0. 그럼 요거 0 되지? 아, 그지? sin x는 0. 그 다음에 파이. sin x는 0이 에서 0하고 파이가 되고 됐니? 0하고 파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1. 자, 코사인 x는 1 하면 여기 돼서 여기 되네. 0. 코사인 x는 0. 더 없지. 얘는 사인이니까. 그치? 그래서 0하고 파이가 되는 거지. 됐니?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양변에 루트 3 탄젠트 x를 곱할게. 그러면 루트 3 탄젠트 x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4 탄젠트 x 플러스 루트 3을 곱하고 있어. 루트 3은 0이 되는 거지. 자, 루트 3 탄젠트 x 곱했다. 그 다음에 루트 3 탄젠트 x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 탄젠트 x로 넘어오고 얘는 루트 3이 되네. 자, 됐니? 그러면 루트 3, 1. 루트 4, 1.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여기 바꿔줘야 되겠구나. 1, 루트 3 하면 3, 1, 마, 마. 아하. 그래서 루트 3 탄젠트 x 마이너스 1. 탄젠트 x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니까 자, 탄젠트 x가 루트 3분의 1 또는 탄젠트 x가 루트 3. 우리 특수각 알고 있으니까 특수각, 예, 가장 작은 특수각이 뭐니? 얘가 30도야. 6분의 파이. 얘는 3분의 파이야. 60도야. 어허. 자, 그럼 우리가 탄젠트 그래프를 연락에 그려주면 되지. 자, 항상 우리 탄젠트 x는 y는 탄젠트 x는 점근선이, 그지? x는 nπ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거지. 알겠지? n은 정수다, 정수. 그래서 지금 0부터니까 그래서 얘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얘 파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우리 그래프 알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되니까 요렇게 정확하게 됐니? 그리는 연습 자꾸 많이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자, 저런 식으로 됐다. 여기는 포함되고. 자, 그러면 y는 루트 3분의 1 뭐 그냥 꺼. 자, y는 루트 3분의 1 그냥 y는 루트 3 꺼. 그냥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뭐야. y는 루트 3 껐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걸 알고 있거든. 뭐라 그랬니?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면 쌤 여기는 뭐 주기가 파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지?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얘가 뭐라 그랬니? 3분의 파이라고 했지 않느냐. 3분의 파이 됐니? 됐지? 그 다음 더 없는데? 한번 보자. 지금 맞지? 루트 3, 루트 3분의 1.
아, 여기 있구나. 안 보였어. Sorry. 여기 있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를 더하면 3분의 4파이. 이 네 개가 정답이 되겠다. 어렵지 않지? 주기가 파이니까. 이렇게 뭐 별거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줘. 하지만 그래도 연습하고 숙달되어서 빠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이 그리는데 시간 엄청 걸리고 그러면 알아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다 대칭성이야. 잘 봐라. 이건 아주 쉬운 문제야, 그냥. 너무너무 쉬운 문제야. 자, 얘는 5분의 3이래. 알았어. 자, 서로 다른 세 실간. 잘 봐. 알파하고 베타. 중점이 여기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 얘 두 배. 뭐, 그 나왔네. 파이. 그 다음 요 감마는 요새. 뭐야. 딱 여기에서 또 알파 됐네. 2파이 플러스 알파네. 감마는 2파이 플러스 알파네. 그치? 여기에서 2파이. 그치? 플러스 알파 되겠지. 여기까지가 딱 되고, 그 다음에 알파가 추가로 됐잖아. 그치? 딱 주기만큼 다시 왔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사인 더하면 3파이 플러스 알파네. 3파이 플러스 알파. 뭐, 요 주기가 2파이니까 드러내면 얘랑 똑같지? 파이 플러스 알파랑 똑같아. 2파이 드러내버리면 주기만큼. 그러면 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 아, 파이가 들어가면 사인은 사인. 사인은 사인. 근데 3, 4분매이지. 항상 예각 취급한다 했어. 3, 4분매이니까 사인은 얼싸 안. 탄젠트가 양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야. 근데 얘들아, 얘 근이잖아. 뭐하고 근이야? 얘하고 얘의 근이. 그지?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 되는 거지. 얘하고 얘 교점의 X 좌표 중에 하나가 알파니까. 자, 여기 넣어봐. 사인 알파는 뭐야? 사인 알파는 뭐야? 5분의 3이지. 근데 마이너스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된다는 거지. 뭐 이런 거 대칭성 이용하는 거 엄청 쉬운 거야, 얘들아. 알겠지?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